이어서 49페이지 기반설 연동지 보겠습니다. 이 기반설하고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고 작동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한다 하여 기반설 연동지를 하는데, 이 기반설 연동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밀도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기반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먼저, 이 기반설과 관련해서 이 개발 밀도는 주로 어디다 처하냐? 이미 기반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설 설치가 되어 있어. 그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은 주로 어디냐? 전 국토 중 기반설을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 장소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입니다. 그 지역은 주로 시내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은 이미 기반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그런 지역이 있다. 앞으로 그 장소는 더 이상 큰 건물을 들어오면 안 된다. 개발 행위가 빽빽하게 들어오는 거 막자, 규제하자 해서 정한 것이 개발 밀도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계획을 보면은 의의를 들여다보면 이 개발 밀도라는 것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예상되는데 더 이상 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적이 있다. 설치 곤란한 적이 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기반설 부담금이 아니라 개발 밀도액이다. 기반설 부담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개발 밀도액이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할 때 정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하도록 하자? 그래요. 그게 중요해. 강화 적용을 하도록 해서 건물의 크기를 줄여버리자. 강화한다는 것은 건물을 크게 재라, 적게 재라, 적게 지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가 입증된 장소는 이미 기반시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로면 도로. 도로면 도로. 그리고 공원, 학교면 학교. 이렇게. 학교면 학교. 그 다음에 땅속에 수도면 수도, 하수시설, 하수시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하는데요.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그리고 이 지역은 나름대로 개발이 끝난 지역이니까 도로 주변에 다 건물들이 딱딱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물 딱 들어서 있어요, 이 지역.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이런 지역에다 지정을 할수 있는 게 개발 밀도액이에요. 그래서 야, 이 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구역이 지정되면 이렇게 그 안에서는 개발행위인 이 건축물 건축이 건축물 건축이 추가로 있게 될 때에 이렇게 될 때 빽빽하게 들어오는 정도 이 밀자가 빽빽한 밀자거든. 빽빽하게 들어서는 정도를 관리해 버리자. 관리가 규제한단 말이죠.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자. 그러하기 위해서 바로 지정하면 이것이 강화대로 하자 이게 중요해. 강화. 여기 봅시다.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에 규모를 제한하겠다. 강화해서 규모를 적게 지도록 하겠다. 원래 이걸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크게 지을 수 있었는데 이걸 지정함으로써 확 줄여버린단 말이야. 줄여버려. 야, 이거 안 되고 이 정도만 해라.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인구 유입이 있을 때 증가되겠어? 감소되겠어? 그렇죠. 규모가 적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에 살라고? 살 데가 없는데. 규모가 줄어드니까 인구 유입도 감소되겠죠? 감소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입을 들고 들어갈 건데 들어갈 때에 그때 차도 성형해도 가지고.
그래, 만약 이걸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건물이 막 들어섬으로써 인구가 입대해서 도로가에는 차량이 막 증가해서 도로가 좁아가지고 현지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도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막 사람이 많이 증가해서 남녀가 막 증가했으니까 아이들이 생산돼서 학교에 학생 수가 넘쳐나가지고 학교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증가했으니까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해서 기존의 수도 시설 용역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으로써 기존의 하하수 시설 용역이 부족할 수 있을 건데 그걸 미연에 좀 방지하자 관리하자 해서 정한 것이 개발밀도가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개발밀도가이란 개발로 인하여 이런 기반수는 네 가지가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 중 용적률은 그 지역의 적용률은 용적률을 몇 퍼센트까지 강화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냐? 50. 몇 퍼센트까지요? 50. 그러면 용적률이 50% 강화된다는 것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에는 3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대지에 따라도 이 구역을 지정 곳이 있으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알겠죠? 15층으로 줄어든 거예요. 절반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입을 둔화 감소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함 없이 운영되도록 하자 해서 지정 것이 개발 밀도가이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가은 이제 의의를 알면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야, 그럼 이거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수.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다. 지자체장. 여기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틀려요. 국토교통부장은 이 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할 자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네들이 지정권이라고 하는데 특광 특특시장에서 지정할 때 의기에 어떤 용도에 따라 지정하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라 지정하는 거예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재활분적은 지정할 수 없어요. 알겠죠? 개발이 나름대로 끝난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거든. 그래서 주상공적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지정할 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지정 절차가 있는데 절차상 여기 보십시다. 이게 대충에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들을 필요 없다. 오 중에 이게 시험에 작년에 시험에 한 문제 나왔어요. 주민 의견 들으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아예 법에서 주민 의견 듣는 절차에 절차 없다. 주민 의견 듣지 않고 지정 절차상 딱 하나만 거치면 된다. 이 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에 이네들의 권한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걸쳐서 지정시한 것이다. 이거 됐죠? 이거 하나만 거치면 것이다. 지방이다. 중앙이라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지정시한 끝. 이렇게 지정 고시할 때에 주로 어느 장소이면 지정하도록 하는 기준 지역을 두고 있느냐? 다섯 가지를 두고 있죠. 도로 서비스 현이 나자 지체 현상이 일어난 지역. 도로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용도별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이 예상된 지역. 향후 2년에 향후 2년에 바로 수도에 대한 수소에 대한 수요량이 그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 지역. 보겠어요? 하하수 발생량이 기존 하하수 시설 용역을 초과해서 예상된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량 몇 번 이상 초과해서 예상되면 20.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고 이런 장소에 따라 정한 게 가로 개발 밀도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봐보세요. 이 개발 밀도가격을 지정했어. 이네들이 지정했다면 이 장소 방치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겠어? 사후 관리를 해야 돼. 여기 봅시다. 이렇게 지정된 이 장소에 기반설 변화가 발생했어. 기반설 변화가 발생하면 이걸 주기로 검토해야 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이 구역에 종료되어 있는 용률을 때로는 탄력적으로 강화 또는 완화 조치를 한다든가 이 구역 필요 없겠다 싶으면 해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이 개발 밀도를 이렇게 지정할 때는 여기 봐봐요. 이 개발 밀도가 지정할 때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정할까? 무슨 법에 있을까? 맞았어. 국토개법. 이거 아셔야 돼. 무슨 법? 국토개법.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 하나만 더 이제 시험 공부로서.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 보세요.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런 거 아니다. 그래. 그게 정말 중요해. 여러 번 나왔어요.
도시군가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도시군 갈리게 결정 내용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용용용 기사집이 여러 번 했는데 그거 절대 여기 두 가지는 아닙니다. 개발밀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은 도시군 갈리게 결정 내용 절대 아니다. 이건 이제 기본이야. 알겠죠? 자, 이 정도를 받으시면 개발밀도는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회에서는 개발을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뭐냐 하면 개발밀도고요. 지정하는 목적은 건폐율을 뭐 하기 위해서 강화 적용해서 지정한다. 지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지정권의 특강 특특시장수다.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주상공으로 한정된다.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측정이 필요 없다. 지방도시는 시민은 필수로 거쳐야 된다. 그리고 지정고시하면 된다. 지정고시할 때에 바로 다섯 가지 적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지정고시했으면 법적으로 그 용도적의 정도는 용규는 몇 퍼센트까지 강화되는 효과 있냐?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이 개발밀도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용도구역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용도구역 아니다. 그래, 용도구역은 토지용을 3차로 규제하기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용도구역 다섯 가지가 있는 바 개발시한격, 시가와 전용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걸 용도구라 하지 이것은 기반설 용도구역이지 용도구역 아니다. 이렇게 딱 이제 가닥을 쳐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일주일 하겠어요. 이건 꼭 시험에 나옵니다. 두 개를 연결시켜서 나오기도 하고 이것만 또 해서 하려고요.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여기 보십시다. 이 구역 이렇게 지정된다. 기반설 부담이 이렇게 지정될 때에는 뭐 하려고 부담을 지정하느냐? 여기요. 우리 민간에게도 그 안에 필요한 기반설을 부담시켜서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민간에게도. 원래 이 시내에 있는 기반설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세금 냈던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도로 만들고 고호 만들고 그러거든. 수도 만들어주고. 근데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행정에서 그 예상 가지고 우리가 세금 냈던가 예산 편성해서 여기다 도로 같은 거 만들어주겠지만 우리도 여기서는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설 부담금이라고 그래. 민간인도 내야 돼, 민간. 여기서 우리 민간인들이 뭐 할 때 되느냐? 바로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여 신축, 증축할 때 민간인에게도 부담시켜서 이걸 용어를 기반설 부담금이라 해요. 이때, 자, 여기 봅시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뜻 이거하고 똑같아. 뜻을 먼저 알아야 돼. 이것도 뜻을 먼저 딱 기억하고 있죠. 뜻. 근데 이 개발 밀도가 있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정하는 장소 완전히 반대예요. 여기 봐봐요. 이 개발 밀도가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기반설 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 밀도가율과 달리 기반설 부담금은 아직 기반설 설치가 있지 않는, 아직 기반설이 안 설치되어 있는 시예각지대, 미개발지역 많은 그런 논밭 야산에다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양구역은 절대 같은 장소에 중복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왜냐?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 기반설 부담금이란 개발 밀도가 예허지에 있다만 정해라. 예, 의, 그 말 중에. 예허죠. 개발 밀도가 안 했다는 정할 수 없다. 예허지에 있다만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예허지역 체크하고, 예허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개발로 인하여, 이렇게 건축물 건축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대학을 제한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까?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까? 어? 그래, 그게 중요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데, 뭐 하려고 지정하냐? 그 지역에 바로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게 중요해. 필요한 지역. 그러면 이 구역이 지정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그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뭐가 있느냐. 이게 세 번 나왔거든. 이제 금방 다 했어. 그거 봐봐요. 여기 필요한 것은 이렇게 도로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녹지도 필요하고 땅속의 수도도 필요하고 하수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도 필요하고 여기 봐봐 이제 키포인트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필요하다? 이건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거 가지고 세 번 냈단 말이에요. 그래 기반시설 부담 요청되어질 때 그 안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은 무엇은 죄된다? 대학. 이거 세 번 나왔으니까 명심하시고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면 돼. 자 이렇게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하게 될 때에 이것은 어느 지역에 바로 서울특별시장, 육대광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 제주특별자치시장 후수는 자기 지역에 이렇게 아직 기반시설이 깔려있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서 빨리 기반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으면 멍때리고 있어야 될까? 빨리 지정해서 기반시설 계획서 깔아놔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은 의무적 지정 대상자를 법에서 두고 있다. 아까 개발 밀당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가 없었으나 이것은 있다.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지 지정해야 되는데 어디다 지정을 하냐?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 개발행위 집중 예상되는 지역. 이런 데다 꼭 지정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여러분 네 가지로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네 가지를 암기해두셔야 돼요. 자, 이 지역 갑작스럽게 법령의 개정, 제정을 위하여 행위자니 완화될 때, 강화될 때, 완화, 또 해지될 때, 그때는 개발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정해야 된다. 용도적 등이 변경, 해지됨으로써 역시 행위자니 완화될 때. 그 다음에 바로 그 지역의 전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로 들어와서 몇 퍼센트 이상 증가했다면 그렇죠. 개발의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 있다면 바로 그때도 개발의 집중적으로서 꼭 지정해야 된다. 전년도 그 시라든가 군 쪽의 인구 증가율이 있었는데 특정적 인구 증가율이 얼마 더 높은 지역이 있다면 20% 이상 더 높은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도 개발의 집중적으로 간주해서 빨리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꼭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자, 이런 장소에다가 지정할 때, 지정권자인지 알면 되겠고, 지정권자는 저거와 똑같아. 누구누구다? 특광특특시장소. 지정주는 국장이자 하지만 지정권자는 특광특특시장소다. 이거 아시고, 이때 이 특광특특시장소가 지정권자인데, 이네들이 지정할 때게 저것과는 다르다. 지정 절차가. 저것은 주음 의견 청취 절대 거치지 않았지만 이것은요 여러분 논밭이는 데다 지정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다음에 이네들이 다 지정권자가 특광 특특 시군 예상 가지고 쫙 기반설 설치해 나가지만 우리도 민간인도 돈 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주음 의견 꼭 들어야 한다. 주민 의견 꼭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서 지정 고시하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주음 의견 꼭 듣고 지방입니다. 중앙이 아니고 지방도 심의 꼭 걸치고 지정하시면 돼. 이때 지정할 때 바쁘세요. 들어봐요. 지정할 때 콩만 해야 되겠어. 지금 계획적으로 기반서를 깔고 글라고 하니까 크게 지향했어. 그래서 최소가 10만 이상을 돼야 한다. 이렇게. 얼마요? 10만. 전부터 이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개발 밀도하게 됐든 기반서를 부담하게 됐든 지정할 때는 명확하게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이런 것들을 특색 있는 지형점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정해 줘야 돼. 알겠죠? 저 구역은 건폐율이 강화된 지역이고 여기는 민간인들도 기반시설 설치비를 내야 될 가능성이니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 이건지 몰랐는데 이러면 못 쓰게 그럼 경계를 정확하게 찍어줘야 된다. 이건 기본이에요. 지정 고시했어. 지정 고시해놓고 이제 지정권자가 그래요. 여기 보세요. 지정권자가 여기에 기반시설 일곱 가지까지 조사해가지고 어디다 넣을 것인가 이걸 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도로 넣자 공원 넣자 그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요. 수립한다 이렇게 하거든. 이걸 수립해야 돼. 몇 년에 이걸 수립해야 되냐? 1년에 해라 이렇게 하겠어.
만약 1년에 하지 않으면 야 이거 없던 걸 하자.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된 관찰하자. 1년 꼭 암기. 1년 전 다음날 해제본다. 알겠죠? 자, 만약 이 계획이 1년에 수립되어지면 이 구역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제 수립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 이 계획 속에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기반시설 배치도가 나와 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거 다 나와 있고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 그래서 이 계획도 이제 특광 특특시장수가 예산 들여서 쫙 깔아. 깔게 되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죠. 여러분이 논바 산을 가지고 있다면 기반시설 다 들어오니까 어때요? 오, 건물 맞으면 땡이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이제 기반시설 들어가는데 우리 민간일도 여기서는 민간 사업 시행자들도 설치비용을 내야 돼. 총 비용의 20% 포함해서 부과 시켜도 할 말 없어. 그걸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들이 내야 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이 약 20% 포함해서 내라고 하면 내야 돼요. 다만 25%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특광 특특시장수는. 이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인에게 부각해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뭐 할 때만 내게 하느냐? 바로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뭐 할 때요? 신축, 증축할 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신축. 그것도 연면적 몇 점부터 초과할 때만 200점부터 초과하는 신축 암기, 증축 암기. 신축, 증축.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땅 주인이다. 근데 신축할 때게 원래 나대지에서 거기다 새롭게 허가받아 신축할 수 있겠죠. 근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들어봐. 기존 건물을 다 철거해가지고 더 크게 져버렸어. 그것도 신축인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 기반시설 설치면 부과할 때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빼고 초과 면적만 가지고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봐보세요. 설치비용을 내야 할 때 누가 되느냐? 납부무자는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아갔던 자가 A예요. A가 직접 공사장과 업자한테 도구 위탁을 했어. 그때 위탁한 자인 그 A가 낼까 공사 맡았다 업자가 낼까 위탁한 자가 내는 거예요. 건물주가. 알겠죠? 그리고 여기 땅 주인은 여러분이었어. 토지 소유는 여러분인데 건축하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았어. 그걸 내가 임차받아서 내가 신축, 증축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 이 돈 낼까 내가 낼까 합작으로 낼까? 건축 행위자인 나만 내는 거예요. 이해 되죠? 다시 한번. 저 안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이 소유자예요. 건축하지 않고 나한테 내가 임차받았어. 토지를. 내가 그래서 신축하겠다, 증축하겠다라고 건축 행위 허가를 받아서 내가 건축 행위를 하는 자다. 그러면 내가 그 돈 낼까 여러분 낼까 합작으로 낼까? 그래, 건축회장 내가 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건축을 받았다, 신축, 증축. 그런데 이게 50층짜리 지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 건축장. 그러다가 누가, 야, 대지하고 그 허가받은 소리 나한테 다 팔아라. 그래서 내가 그걸 넘겨받았어. 그럼 나는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거든? 내가 공사 끝냈다면 내가 그 돈 내지 넘겨준 자가 된 거 아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는 방법은 들어봐요. 내는 방법은 뭐만 있어? 현금 받아줘 안 받아줘? 당연히 카드 받아줘 안 받아줘? 카드 받아줘.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무슨 저 안에 있는 토지로 내도 됩니까? 라고 토지로서 인정받으면 낼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걸 물납이라고 그래. 알겠죠? 알았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때 부가권자가 있어요. 이거 봐봐. 이 부가권자 특광 특특시장소가 부가권자인데 이네들이 언제 부가를 해서 보내느냐? 여기 건축가 내줬어. 신축. 그러면 그날부터 2개월에 부과해. 몇 개월에? 그래. 부과서가 날아왔네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건축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거든. 사용승인 신청시가 내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만 여기 보십시다. 여기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보십시다.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기반설 부담으로 증대했어. 지금 1년에 기반시설 설치기 만들어서 여기다 기반시설 쫙 넣으려고 그러거든. 그때 여러분 땅이 있는데 여기다 막 허가받아 건축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도로 뜰 때 딱 뜯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으로 증대된 장소에서도 이런 개발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차적으로 몇 년 제한할 수 있다? 3년. 아참에 1에 몇 년 대장할 수 있다? 2년. 합산 몇 년? 5년. 이렇게. 근데 여기는 개발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개발비도권은 아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여기 봐봐요. 이 개발 밀도, 여기 봐봐요.
들어봐. 아까 여기 개발 밀도 관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땅 가지고 이렇게 땅 가지고 개발형 허가 신청서 내려고 그래. 아까 개발형 허가 신청 넣을 때 기후 환경적 계획서 만들어 내라고 그랬죠. 생각나?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서, 위해방지 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경관 계획서, 조계획서 내라고 그랬죠. 약적으로 기후 환경적 계획서 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 봐봐요. 여기 있는 땅 가지고 개발형 허가 신청 낼 때는 여기 기반시설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서 낼 필요 없다. 개발형 허가 신청서 낼 때. 개발형 허가 신청서 낼 때 무엇은 필요 없다고?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서 낼 필요 없다. 여기는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늘 일정을 하고 마무리 짓고 넘어가셔서 바로 53페이지. 53페이지 보면은 개발형 허가 제안나 했죠? 제안나요? 그거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에서 3번, 4번, 5번은 최장 5년이다. 이거 꼭 암시. 도지기. 도지기는 묶어봐요. 도지기는 최장 5년 동안 제한 가능. 어떻게 해서 5년인지 알죠? 1회 3년 점 찍고 1회 2년 연장. 그렇게 써면 이제 이해 될 거예요. 근데 박스 속에서 1번과 2번 묶어가지고 1번과 2번은 최장 3년. 1번과 2번은 최장 3년 제한기간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알아볼 거예요. 1번 2번 딱 써가지고 연장할 수 없다. 제한기간 연장할 수 없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녹지적 계획가로서 수목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다든가 조수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든가 우량농지가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보존조 취소할 때는 3년이 딱 좋아요. 더 이상 연장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연장 안 돼 여기는. 개발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오염, 손상, 오래된다. 이것도 네 가지를 보존을 주시하는데 3년은 충분하다 해서 연장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3년 끝이다. 이 정도가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기간을 잘 받으세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시계열법은 다음 주에 하죠. 자, 수고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예.